실제로 여야의 입장 차이가 이렇게 큽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대표와 야당 지도부의 비판 들어보고 나서 또 국민의힘 여당 지도부의 입장도 함께 듣겠습니다. 들어보시죠. 국민들은 망신살이고 아마 엄청난 굴욕감 그리고 자존감의 훼손을 느꼈을 겁니다. 거짓이 거짓을 낳고 또 실수가 또 실수를 낳는 일이 반복된다. 국민을 개돼지로 여기며 국민의 청력을 시험하고 있다는 조롱과 질타가 온라인상에 가득합니다. 무능하고 거짓말하는 윤석열 정부의 순방 외교, 대국민 사과와 전면적인 인적 쇄신이 필요합니다. 자, 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는 거짓이 거짓을 낳는다. 지금 대통령의 입장도 거짓말이다. 라고 비판하는 듯한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이번에 국민의힘 입장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당력을 집중하여 외교 활동을 폄훼하는 것은 정당사에 없는 일입니다. 이젠 사적 대화까지 이용해 동맹 관계를 이간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 야당으로서 지적을 하십시오.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외교를 펼치는 대통령을 깎아내리면 민주당이 박수를 받는 것입니까? 제발 국익의 회방군 노릇을 더 이상 하지 말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자,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조금 전 대통령의 발언과 같은 맥락의 비판을 했습니다. 조작 선동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권성동 의원, 야당 좌파 언론이 윤 대통령 순방을 제2의 광우병 조작 선동 기회를 이용했다. 김기현 의원, 광우병 사태 획책 무리들 꿈틀, 나라 혼란 빠뜨렸던 추억이 그리워지는 모양이다. 나경원 의원, 최초 보도 방송사에 의도된 왜곡, 조작에 따른 국익 훼손 책임져야 한다라는 비판 있었습니다. 자, 다른 전문가들 의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기자 출신의 김수영 교수께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 오늘 도어스태핑에서 하신 그 발언을 좀 생각해 보면 사실 뭐 MBC가 좀 부주의한 부분이 있죠. 사실 정확하게 들리지 않거든요. 그리고 자막을 어떻게 다느냐에 따라서 저도 주말 내내 뭐 여러 번 들어봤지만 이런 자막을 보면서 들으면 그렇게 들리고 또 저렇게 들으면 저렇게 들리거든요. 이제 문맥에 따라서 각자가 알아서 판단을 하는 것인데 어쨌든 간에 이 B라는 욕설을 했고 뭐 쪽팔린다라는 굉장히 좀 비속어 같은 품격 없는 말을 한 것은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말이 거칠었다, 앞으로 주의하겠다 이제 이런 정도의 유관 표명은 있는 것이 적절하지 않았나 싶고 또 MBC에 대해서는 좀 그 당연히 대통령실에 확인을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 왜냐하면 정확하게 들리지 않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것이 잘못 만약에 보도가 될 경우에는 여파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적어도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말한 것이 맞느냐라고 확인하고 만약에 대통령실이 아무 말을 하지 않으면 자기네들은 그렇게 문의를 했는데 아무 말이 없었다라고 보도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정도의 확인 절차를 하지 않은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봐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대통령실에서 별도로 어떤 조치를 취할 것 같아요. 근데 그건 그거고 본인의 발언이 좀 품격이 없었던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말씀을 하시는 게 오히려 국민들에게는 더 잘 설득되지 않았을까 싶고요. 또 이 한미동맹을 일부러 훼손하려고 한다라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말씀을 하셨는데 좀 재밌었던 건 뭐냐면 이게 이제 국회를 향해서 한 말이다. 그리고 특히 이제 민주당을 향해서 한 말이다라고 대통령실에서 해명이 나왔는데 그럼 민주당에서 당연히 기분이 나빠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우리에게 입비라고 했다고? 화가 나야 당연한데 민주당에서는 계속 아니야. 우리한테 욕을 한 게 아니고 당신은 바이든에게 욕을 한 거야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이 반응이 좀 이상하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는 한미동맹을 계속 훼손하려고 일부러 민주당을 향해서 그렇게 불만을 얘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한테 한 얘기가 아니라고 일부러 얘기한다. 아마 그런 뜻에서 한미동맹을 일부러 훼손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라는 아마 의혹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 가지고 지금 국민들 내부에서도 엄청 많이 싸우고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각자 뭐 다르게 들을 수 있고 저는 뭐 맥락을 앞뒤 전후 맥락을 봤을 때는 난리면이 좀 더 맥락에는 맞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미국은 지금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바이든의 그 60억 불 공여가 통과가 안 될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바이든이 창피해질 일이 없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바이든 걱정을 했을 리는 없고 그래서 저는 난리면으로 들었는데 물론 그건 제 귀에만 그런 것입니다만 뭐 요약하자면 윤 대통령이 예.
좀 부적절한 욕설에 대해서는 좀 사과를 하시고 예. MBC에 대해서는 또 따로 절차를 밟으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예, 이 대통령과 대통령실 그리고 여당에서는 특정 매체의 보도와 야당의 반응에 어느 정도 의도가 있는 건 아니냐라는 비판이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그 발언이 바이든 이어야만 하는 거 아니냐라는 문제의식 같습니다. 대통령은 그렇게 얘기한 적 없다라는 겁니다. 이쯤에서 다시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전재수 의원께서는 전 국민 난청검사라고 꼬집으셨는데 다시 한번 좀 들어보시죠. 제 귀와 오늘 나와 계신 패널들의 귀와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청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들어보시죠. 승인 안 해주고 난리는 쪽팔려서 난리는 쪽팔려서 들어보셨습니다. 정익진 변호사님. 네네. 누구는 바이든이라고 하고 누구는 난리면이라고 하고 있고 어쨌든 해당 매체는 바이든으로 확신을 해서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단정해서 보도를 했고 민주당도 이건 우리한테 욕한 게 아니라 바이든이다 라고 하고 있고 여당과 대통령실은 그게 왜곡이다라고 하고 있고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에요. 전재수 의원님은 강철 부대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해병대죠. 그다음에 이제 김진 앵커도 아주 뭐 그 운동선수 급에 이제 그 몸을 갖고 있다라고 들었는데 네. 아 그걸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네네. 어쨌든 저는 방위 출신이거든요. 예. 그래서 좀 부실한 데가 많아요. 그래 가지고 건강 검진하면 항상 불안한데 그래도 늘 자신이 있었고 문제가 없었던 게 하나가 있어요. 어떤 겁니까? 청력. 아, 청력에 자신 있으십니까? 청력은 제가 자신 있었는데 이번에 이거 쭉 들어보면서 자신감을 많이 좀 상실했어요. 예. 근데 법적으로 좀 이상한 건 있어요. 어떤 거요? 어떤 게 있냐면 한국은 국회라고 하거든요. 미국은 국회라고 안 해요. 의회라고 그래요. 예. 왜 의회라고 그러냐? 영어로도 틀려요. 내셔널 어셈블리하고 컨그레스하고 뭐 의원님들 계시지만 미국은 상원하고 하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랑 국회 구조가 틀리다고요. 그런데 대통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국회라고 하는 건 명백하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이제 김수경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은 한국 국회로 인해 가지고 바이든이 쪽팔 일이 있을까? 저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국회가 발목을 잡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쪽팔릴 일이 생겨요. 왜 생기냐면 우리나라 헌법 60조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에 대해서 동의권을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1억 달러니까 환율 올라가서 1,400억이란 말이에요. 이러한 돈이 그냥 나가겠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윤 대통령이 한국 돌아와가지고 국회에서 다수당에서 이걸 승인을 안 해주면은 못 주는 거예요. 그럼 대통령 쪽팔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페이스북을 찾아봤더니 윤석열 대통령 페이스북에 사흘 전에 어떤 글이 올라가 있냐면 대한민국 뭐 이런 이야기를 갖다가 자기가 본인이 여기 참석했다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냐면 대한민국 국회의 적극적 협력을 기대합니다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사흘 전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 페이스북 들어가면 아마 아직도 남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이상하다고 생각한 게 MBC 기자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뭐 고등학교, 중고등학교만 나오면 우리나라는 국회고 미국은 의회다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국회라고 분명히 대통령이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귀에, MBC 기자의 귀에 바이든이라고 들렸다라고 하면 아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냐? 왜 한국 국회인데 의회라고 안 하고 한국 국회라고 했는데 왜 바이든이 여기서 나오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대통령실이나 누구한테라도 확인을 갖다가 하고 아 그래도 대통령이 바이든이라고 말씀하신 게 맞다 이걸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그렇다라고 하면 이상하다라고 그 뭐 했어야 되는데 그 MBC 자막 보면은 가관이잖아요. 국회 앞에 아예 미국이라고 가로를 쳤단 말이에요. 미국 국회란 말은 이게 이어지지가 않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과연 저 MBC 기자가 한국에서 제대로 교육을 받으신 분인가 저는 그런 생각까지 들면서 괜히 그 만약에 정말로 대통령이 바이든이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면은 MBC 말이 다 맞아요. 근데 만약에 그때 대통령실에서 아니 바이든 아니고 그냥 내가 그냥 늘 하던 말습관대로 좀 실수했는데 그거는 그냥 승인 안 해주는 게 날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했으면 지금과 같은 국가적인 그런 소모적인 그러한 그 이야기가 없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쯤에서 빨리 어쨌든 마무리를 갖다가 하고 그 정리를 하는 것이 그것이 정말로 소모적인 논쟁을 그치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정혁진 변호사님의 개인적인 의견 들어봤습니다. 전재수 의원님, 그 야당에서는 이거 바이든이 맞다 이런 입장인 거죠? 일단은 통칭해서 미국 국회를 의회라 그러죠. 근데 통칭해서 국회라고 씁니다. 그것을 몰라서 의회로 안 쓴 것이 아니고요. 통상적으로 프랑스 국회, 영국 국회, 대한민국 국회, 미국 국회 이렇게 통상적으로 그렇게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국회로 썼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회다. 의회로 쓰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이 아니다. 이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전체적인 상황을 좀 봐야 되는데 그건 이야기가 기니까 일단 빼놓도록 하고 네. 이게 미국 의회든 바이든이든 또 대한민국의 국회든 민주당을 향해서 욕하고 비속어를 썼든 간에 그 대상이 누구든지 간에 아니 여기저기 댕기시면서 대통령이 욕하고 댕기는 거 대통령이 여기저기 댕기면서 비속어 쓰고 댕긴다 더더구나 이것은 외교 무대 아닙니까? 특히 이번 외교 무대는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 외환 보유고 때문에 한국은행이 국민연금하고 급하게 통화스와프을 엊그제 했습니다. 미국하고 통화스와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고 전기차 보조금 문제가 심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전부 다 100% 전기차가 생산이 되는데 미국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천만 원 조금 더 되는 이 보조금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48조 만나고 아무것도 안 됐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한일 정상회담 보십시오. 이번에 호스트 대통령실이 해명이 또 이제 거짓말을 낳고 있는데 이번에 호스트는 대한민국 정부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정한 장소에 기시다 총리가 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기시다 총리가 정한 그 시간과 장소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가셔가지고 그것도 지금 보도되고 있는 사진은 있잖아요. 일본 기자들이 찍은 사진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을 수행했던 기자들은 사전 공지도 없고 이래가지고 사진 한 장 못 찍고 와가지고 대한민국 태극기도 없이 테이블도 없이 그렇게 해가지고 한일 정상회담이라고 하고 온 겁니다. 이것은요. 대한민국 국회든 민주당이든 바이든이든 미국 의회든 간에 이 땡땡 쪽팔려서 국가의 품격은 대통령의 어느 습관에서 나오는 겁니다. 외교 무대에서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해외 나와가지고 야 저 나라 국민들 대통령은 욕하고 댕기는 대통령이다 이래버리면 대한민국 국민들 부끄러워서 어떻게 댕깁니까? 국익은 어떡합니까? 제발 좀 논점을 좀 흐리지 마시고 정확하게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민주당이 또는 언론이 지적하고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을 정치적 경쟁자가 공격하는 특정한 이익을 위해서 공격하고 있다라고 받아들이지 마시고 분명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절차와 과정을 점검을 해서 시스템을 고치고 문제 있는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가지고 다음번에 해외 순방 나갔을 때 큰 국익의 대변자로서 국익의 수호자로서 대통령이 더 잘하면 됩니다. 왜 나토 갔다 왔을 때 지지율 6% 빠지고 이번에 유엔 이번에 해외 순방 다녀오셨을 때 또 지지율 5%가 빠집니까? 이걸 보셔야지 자꾸만 이렇게 물타기 하고 남 탓하고 언론 탓하고 해가지고 국익이 수호가 됩니까? 저는 다시 한번 논점 흐리지 마시고 공격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점검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달라 이 말씀을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근데 저는 그 논점에 대한 얘기를 좀 다시 하고 싶습니다. 진짜 논점을 흐리는 건 저는 민주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유엔 연설 과정에서 이런 단어를 쓰셨습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이제 이동 과정에서 자기 보좌진들, 장관들한테 이렇게 지나가는 말로 한 겁니다. 저 영상을 보시면 잡음도 많이 끼어져 있고 사실은 잘 구별이 안 됩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걸 꼭 어떻게 표현하냐면 공식적인 자리에서 발언한 것처럼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 발언이 정당했다, 잘했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우리도 사적인 자리에서 지금 언급되는 단어들 우스개 말로도 쓰고 씁니다. 근데 뭐하고 제가 비교하고 싶냐면요. 저는 정말 민주당처럼 전 정권 비교하고 싶진 않지만 이재명 당대표가 과거 성남시장 시절 성남의회에서 의원들과 정말 입에 담지 못할 욕을 갖고 그게 다 방송으로 녹음이 되는 상황에서 발언을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혹시 그 기억 때문에 지금 윤 대통령의 발언이 그런 공식 석상이라고 좀 착한가 하는 것은 아닌지 좀 되묻고 싶고요. 저는 이것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게 MBC가 자막을 달아서 뉴스에서 보도하지 않고 순방을 갔다 오셨는데 지금 모 방송국에 땡땡 영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의원들 한 마이크 꺼졌는데 나온 것처럼 하기도 하고 비하인드 스토리처럼 만약에 다뤄서 진짜 국민들에게 이게 무엇으로 돌리십니까? 라고 방영을 했다면 달라진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건 정식 뉴스에 단독으로 내놨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지만 취재 기본 원칙은 이런 일이 있을 때는 특히 이게 국익과 관련된다라는 것을 인지 못하는 정도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반드시 확인이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확인을 안 한 거에 대해서 민주당이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정말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야의 팽팽한 의견 전해드리고 있습니다.